샬롬, 청주 봉사동의 강문호 목사예요.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연설문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탄 수십만 명을 마놓고 사탄 총재가 연설한 연설문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입니다. 팜프렛 16페이지에 달하거든요. 한번 사탄은 어떻게 연설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탄 동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애석하게도 하늘에서 쫓겨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둘째 날 둘째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것에 가두셨습니다. 공중권세라는 명목으로 우리 교도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날만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지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던 그들을 멋지게 때려 눕혔습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실패한 것을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복수한 셈이 되었지요. 그리고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속적 성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를 갈라놓는 데도 성공하고 자녀들 사이에서 살인하게 하는 데도 성공함으로 가정 파괴하는 데 우리는 공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우리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에 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악하게 만드는 데 능숙하게 일해왔습니다. 선만 있는 사람에게 악을 넣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그동안에 쌓았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박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초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람 후손을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데 계속 승리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킬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보니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망권세의 위력이 효능을 발휘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무기 사망권세를 무효화시키는 사건 부활이 일어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당황했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무기 사망권세를 탈취당해버렸습니다. 우리 손에는 이제 공격무기가 사라졌습니다. 호랑이에게서 이빨이 빠진 셈입니다. 곰에게서 발톱이 상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부가 배를 빼앗긴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총을 잃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구 구석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맥을 못 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탄, 우리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공격하였습니다. 시민은 권력자들을 우리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굴 속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숲속에 숨게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못 내게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전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독했습니다. 불로 지져도, 톱으로 잘라도, 칼로 목을 베어도, 감옥에서 굶겨도, 사자밥으로 주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열 명이 더 생겨났습니다. 급히 작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로 하여금 기독교를 인정하여 주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만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편안함을 맛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였지 않습니까? 자유 속에서 타락하려는 작전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주니까 자유 속에서 저들은 음란하고 죄를 즐기고 돈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습관화시켰습니다. 욕심이 많아지고 쾌락에서 즐거움을 맛들이는 데 익숙하여 갔습니다. 명예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대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 메말라가면서 기독교는 핍박받을 때보다 더 타락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기쁘게 바라보았었습니다. 한층 더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이단 사상을 심는 작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핍박을 가할 때는 이단이 하나도 없었는데 편안을 주니까 나태하여 갔습니다. 거짓 진리가 참진리 속으로 들어가 진실을 좀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병들어갔습니다. 거짓 복음이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중세기는 우리의 전성기였지요. 우리의 전략이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수도원이 등장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우리의 작전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지독하였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벅찬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우리를 찌를 기도의 무기를 밤잠을 자지 않고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벌벌 떨 금식 무기로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도사들에게 백전백패하였습니다. 여자, 돈, 명예, 배부름, 안락 등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로 공격하여도 수도사들에게는 이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울 때마다 이기고 수도원 공격에는 공격 때마다 처절한 패배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을 공략할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도사들을 유혹할 고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도사들을 타락시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발람의 방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전략입니다. 돈과 여자입니다. 수도원에 돈을 주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많거니와 내게 없는 예수를 내게 줄 수 없노니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들은 혼자 살고 있는 틈을 공격하여 음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생아들이 여기저기에 태어났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승리의 고피를 움켜쥐고 기쁘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지요. 약 천년 동안의 전성기가 끝날 무렵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리가 어떤 것인지 파헤치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이단 사상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른 믿음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중세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말라버릴 위기였습니다. 몰래 침투시킨 가짜 복음의 정체가 모조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환경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서광이 떠올랐습니다. 개혁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움이 식어갔습니다. 진리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울 때 때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전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저들의 관심사를 바꾸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사탄을 멸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명예와 돈으로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세계 목사들이 모두 우리가 무서워하는 피복음보다는 십자가 보혈보다는 자기들 영광에 관심을 쏟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서 자기 잘 되어 보려는 성장주의, 명예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더 부추겼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면 어김없이 명예에 관심을 쏠리도록 물꼬를 떠놓았습니다. 어리석은 목사들이 잘 끌려왔지요.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라고 불을 붙였습니다. 목사들은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교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명예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우리 작전대로 세계는 따라와 주는 것 같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림 예수님을 못 오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초림 예수를 못 오게 하려고 몇 가지 시도한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라버리려고 바로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숨은 반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을 감시하지 못한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천추의 한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것만 막았어도 초림 예수를 못 오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를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에도 헤롯을 통하여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몰래 우리 그물망을 벗어났습니다. 좀 더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였음을 후에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멜렉을 통하여 에서의 후손 에돔을 통하여 블레셋을 도구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다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들키면 여지없이 우리는 박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합니다. 이제 재림 예수가 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재림 예수가 오면 우리의 운명은 끝장입니다. 일사각오로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탄들은 또 올돌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대청소하는 것이 재림 예수를 못 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을 다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시도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 쳐넣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유대인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 쳐넣는 날 우리 사탄은 모두 모여 환희의 잔치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들이 믿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실패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지면 됩니다. 대학은 한번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가면 됩니다. 팔이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쟁에 패하면 일어날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에 이기려면 다음과 같이 무장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임금이 되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공부. 성경은 1.1획도 빈틈없고 틀림없기에 성경을 우리가 더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를 저들이 이기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서 역공격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물리치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사탄이 나가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능력 없이 기도하게 유혹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말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금식 기도가 되도록 유혹하면 됩니다. 금식 기도를 자랑하려는 수단으로 삼게 하여야 합니다. 고장난 대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겁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배가 아닙니다. 녹슬어가는 무기는 더 이상 가공할 무기가 아닙니다. 썩어가는 양식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여 저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도록 유혹해야 합니다. 우리 사탄들도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 저들이 1시간 성경 공부하면 우리는 2시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여 역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뭉치려면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모여 사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같이 뭉쳐야 할 사탄교회 창립이 필요합니다. 사탄교회를 여기저기 세워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탄 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집단보다 100명씩 100군데서 모이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산되어 여기저기 사탄교회를 세워 뭉쳐야 합니다. 2022년까지 우리는 전 세계 만 곳에 사탄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걸어야 합니다. 저들의 성령 충만을 차단해야 합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도원이 늘어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수도사 한 명을 도시 하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구상의 교회가 250만 개입니다. 우리 사탄 교회는 500만 개를 세워서 한 교회 둘씩부터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공멸합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이제 결사항전할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교회 창립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사를 타락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들을 타락시켜야 합니다. 목사들을 타락시키기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목사들은 3G, 골드, 글로리, 글, 돈, 명예, 이성의 목사들은 약합니다. 우리 사탄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합심하여 목사들이 타락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 성장에 눈독 들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리게 되고 교회 본질에서 떠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각종 거짓 은사를 개발할 것입니다. 거짓 기적을 배우는데 목을 맬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상한 행동들로 관심을 끌려고 안관심을 쓰도록 우리가 유혹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목사들의 설교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피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벌벌 떠는 십자가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헌신의 메시지도 없어졌습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설교가 성경을 떠나 정치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에게 이끄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하기에 편하고 쉽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목사들의 설교는 우리에게 퍽 다행스럽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을 타락시켜야 합니다. 목사들이 타락하도록 기도하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사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타락하도록 작전을 짜야 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많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많도록 교회에서 지옥행 도로를 닦는데 고속도로 닦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다수가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에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신령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두 명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작전은 대단히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을 우리 또다시 재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대다수가 영적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성공을 거울삼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야 합니다. 부엉이처럼 밤에도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의 시간을 영적인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빼앗아야 합니다. 오락, 스포츠, 돈 버는 데 시간을 사용하도록 유혹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어야 교회 가게 만들고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교인들로 하여금 사소한 일에 바쁘도록 유도하십시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십시오. 편안한 생활을 좋아하게 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을 사용하도록 눈을 돌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카드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빚이 늘어나게 되고 빚이 늘어나게 되면 갚으려고 정신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 버느라고 건강을 망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망친 건강을 되찾으려고 벌어놓은 돈을 모두 사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악순환하는 사이에 정신없이 세상을 보며 영적 일을 잃어버리게 정신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편리한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TV를 통하여 선전하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신없이 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는 것을 줄이거나 우선순위에 밀리게 해야 합니다. 십일조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돈을 버는, 돈을 걷는 수단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해야 효과가 더 큼을 명심하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고 조금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빼는 부모는 없다고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가는 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을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 사탄 동지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데 작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행복은 문명의 산물들을 잘 사용하는 데 있다고 유혹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사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뉴 에이지에 빠져 좀비 인간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일하고 또 일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욕구를 채우려면 정신없이 돈을 벌어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남자들이 퉁퉁 비게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적당히 믿어야 체면이 서는 것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남편들이 밤에 지쳐서 일터에서 돌아오면 미소 지을 여유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 식구들이 아무리 미소를 보내도 받을 여유가 없는 피곤이 몰려오게 남편들을 들들 볶아야 합니다. 집에서 짜증과 불만이 터져나온 분위기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신경질과 큰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가정 파탄이 되게 가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혼이 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낙태가 만연하게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화하게 틈을 공격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가정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술자리, 회식자리를 마련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다 일찍 들어와도 드라마에 빠진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 드리려는 영적 생각을 아예 지워버려야 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인터넷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TV는 안 보아도 항상 틀어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그림들이 눈을 끌게 하고
야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충동을 더욱더 자극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보니 재미있고 음란한 행동으로 즐거움이 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동지는 늘어나고 우리의 원수는 점점 소멸될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면 아예 동성결혼을 조장해야 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게 해야 합니다. 인구도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머지않아 가정은 박살나게 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부추기는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어쩌다 임신하면 한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수억이 필요하다고 상기시키면서 들신대로 낙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성적으로 즐기게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아내 외에 다른 애인을 두고 외도하는 것이 금메달 생활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사회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가 와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초림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재림 예수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과업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성경 공부. 둘째, 사탄 교회 설립. 셋째, 목사 타락하게 만들기. 네 번째, 성도 타락하게 만들기. 다섯 번째, 가정 파괴. 우리는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하여야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을 철저히 막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자의 후손 예수의 재림을 막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영원한 무적행에 들어가 우리는 다시는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올 여자의 후손 예수를 못 오게만 한다면 우리는 영영 땅의 임금이 되어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임금으로 머물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마지막 세우는 왕국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통치하는 수단이 짐승표입니다. 인구를 5억으로 줄이면 우리 소나기에서 세상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수하에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짐승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니라고 선전해야 합니다. 맞아도 괜찮다고 위장해야 합니다. 짐승표를 몸에 넣으면 성공입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좀비 인간화 할 수 있습니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목욕도 할 수 없고 슈퍼에도 갈 수 없고 병치료도 불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일단 실험을 마쳤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식량을 살 수 없게 하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다 짐승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처럼 마지막에는 온 세계를 우리 손아귀에 넣고 우리 마음대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하던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헤게모니를 빼앗겼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설사 빼앗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구 한 모퉁이에서 칼을 갈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고 공격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사탄 동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초긴장하십시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여자의 후손이 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장하고 세계를 장악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출발하십시다.